오늘 아침부터 일생일대의 위기가 왔었던 소문이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없으신 거 확실한가요? 네, 없어요. 잘못된 소문? 소문일 뿐입니다. 막 뭐를 안 가져왔다는 그런... 여러분들 괜히 하세요. 너 지금 그 표정 무슨 표정? 저 민초코 싫어해요. 안 힘들어? 괜찮아요. 정말 그럼 나 대신 내부까지 올라갔어. 결항이 돼서 2박 3일 여행이 4박 5일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스키를 무한정 처음으로 빨래를 했어요. 짜라잔. 우와. 앞으로는 이런 일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
아, 네, 거길 간다네요. 진짜 집에 가는데 어때요? 좋지만 아쉽네요. 전 선생님과 더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네, 저도 학교 가기 싫어요. 저도요. 4일만 더 있어요. 인생의 여행. 흔치 않은 울릉도는 게 흔치 않은데. 네, 태준 정승희 수련관과 함께 와서 너무 좋았어요. 인생에 한 번 올 수 올까 말까 하는 여행인 것 같아요. 저랑 덕분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원래 토요일날 출발한 건데 오늘 이제 월요일날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안 가는 맛이 계속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더 집에 안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결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았다. 제가 결항돼서 학교를 한 바지 더 빠지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야. 살면서 언제 가볼지 모르는 울릉도를 이렇게 가보게 돼서 새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결항 그 숙소에서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는데 거기서 파도가 눈으로 보이면 오늘 결항 가고 맨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파도가 울렁. 뭐지? 울렁도에는 막 날씨가 안 좋은 파도가 울렁돼서 집에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산이네. 저 어딜 가든 다 경사가 높고 진짜 다 오르막길이고 산이고 계속 하늘 보이고 그래서 진짜 산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야, 이건 뭐야?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어요. 편안한 여행을 이렇게 바다나 바위 암석 같은 걸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파도 소리 같은 거 들으니까 편안해져서 좋아요. 집이 좋아요. 이제 집 말고 섬 같은 데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밌긴 했지만 힘들었어요. 재밌는 시간이요. 덕도 경치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좋았다. 울릉도에 처음 왔고 친구들이랑 유아들이랑 재밌게 놀아서 방카 덕분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미있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는 여행. 수랑을 못해서 다음 기회에 독도 보러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독도를 못 가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에 배가 또 두 번이나 결항이 돼서 다음 기회에 또 오고 싶어서 다음 기회에. 천안 덕분에요. 천안 덕분에 울릉도까지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독도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울릉도에 있으면서 독도가 중요하다는 걸,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엄마!